언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업스카우트를 체험해 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했어. 보물찾기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뭐야? 갑자기 저기야? 이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아... 제한시간 10분이고요. 네. 시작! 아 뭐야? 시작! 아 뭐야? 갑자기 저기야? 시간 없어! 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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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 아래층 개수 똑같아요? 알아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 너무하다. 내가 요 뒤쪽 찾아갖고 올게요. 아니 뭐 여기 숨길데가 없지 않아요? 이게 호흡 벌판에? 있을 게 없는데 숨길 수가 여기.. 뭐? 설마 뭐 이런 산에다는 안 숨겼을 것 같고.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셨나 혹시? 아우 입술 법한 데가 없는데. 어 여긴 아닌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오빠. 어딘가 다 있을 거다. 아 우리 10분이죠? 아 뭐야 없네. 이런 데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씩 다 열어봐야 돼? 없고. 없다 없다. 이거! 새우! 새우! 아니야? 아니 이리나 어?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아래는 내가 찾을게. 위에는 네가. 혹시 지붕 위에도 있지 않을까? 꽃이! 아. 어! 어! 찾았다! 오! 소시지. 요거는 약간 간식 개념. 간식 개념.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또 있을 거 같아. 이리나 같이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저기 가 볼게. 오케이. 저기 지붕 위에도 올라가 봐. 어디? 지붕 위에도. 지붕 위에 어떻게 올라가? 너 키 크잖아. 그거 어디서 먹을 거야? 어디 있을까? 찾았어! 아 빠질 수 없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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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없지. 은박지에다 싸워붙자. 이거 이제 알았다. 카메라를 찾으면 되네. 이리나! 어? 카메라를 찾아! 카메라! 맞아! 지워. 시윤 씨 좀 찾았어요? 아니요. 아니 말이 안 돼. 이렇게 허허벌 판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치 언니? 쓰레기통 같은데? 불러봐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말이지? 혹시 찾았어? 두 개! 찾았어! 어떻게 생겼어? 아직도 못 찾았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카메라를 찾아! 카메라랑 같이 숨어있어요! 어? 아 그래? 카메라를 어, 카메라, 찾아! 카메라. 카메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도 못 찾지? 그러게. 이런 것도 아니고. 나 바본가 봐.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찾아? 어떡해. 하나 찾았어. 하나 뭐? 언니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 야채 모듬. 아 야채 모듬. 아 고기를 찾아야지. 고기 안 찾아. 야 니네 고기, 고기 못 먹겠어? 언니 고기 고기. 우리 고기 못 먹게 생겼어. 안 돼. 언니 뭐 찾았어? 나 고구마. 아. 다이어트 식이 메인 메뉴는 어렵게 숨겨놓나봐. 소세지 고구마 야채? 어 망했네. 너! 와 이 안에 있으면 진짜 소름. 고기를 안, 못 찾은 것 같단 말이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고기를 달라고.
있어요? 난 라면이랑 좋아. 그거 모듬 야채. 야채? 얼마나 다 있네. 근데 고기, 돼지고기. 아니 중요한 주요리들이 없어. 쟤도 없을 텐데. 저 온다. 소세지 없어. 온다. 야채 모듬. 마시멜로우. 고구마. 와. 소세지. 하늘소고기. 돼지고기를 못 찾았어. 고기. 고기 못 먹게 생겼어. 고기를 달라고. 오 보자 뭐. 아 보여 잠깐만요. 잠깐만요. 언니 삼겹살. 삼겹살. 내가 원했던 삼겹살. 예. 삼겹살 드디어 찾았다. 아니 우리 막내가 고기는 다 찾아왔네. 소세지랑 삼겹살 한우. 아 근데 나머지 숨겨놓은 데는 어딨어요? 안에 있었고. 아니야 안에 내가 진짜 살벌하게 다 뒤져봤거든요. 살벌하게? 진짜 한번 같이 가보면 안 돼요? 진짜 어디 있는지? 아니 진짜 알려주세요. 왜냐면 내가 안 열어본 데가 없어. 아 정말? 응. 어떻게 숨긴 거야? 여기 안에는 트리티. 와. 나 트리티 찾았어. 거짓말. 잠깐만 소름. 좋아하는 건 또 쩔기에 집착해요. 맞아. 집착 쩔어 또. 아 짜증나. 찾았다.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내가 못 찾았다고? 이렇게? 찾았다. 아니 근데 나 진짜 다 뒤졌거든? 근데 거짓말처럼 트리디 이렇게 너무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못 봤어. 자 슬프다. 이거 반납. 반납. 지금부터 식사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네. 바로 레스 웨이스트 미션인데요. 레스 웨이스트. 오늘 하루 요리하면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재활용이 안 되는. 네네. 채연 언니 거기 들어가요? 재활용이 안 되는. 근데 이거 은근히 어려워. 자, 시작! 자, 그러면 언니랑 저랑 이제 고기를 굽고. 아, 그래. 나 고기 잘 구워. 얘네 다 구워야 돼. 내가 고기를 좀 잘 구우니까. 이거는 랩을 싸서 넣어놓으면 쿠킹 오일. 은박지. 오일에. 아, 주머니 좀 빼야 되겠다. 고구마 쌀게요, 제가. 고구마. 어차피 고기 구울 거잖아. 요거 싸, 요거? 고기 구울 거면. 이거는 뭐야? 그게 그릴이야. 저 불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래도 얘가 조금 늦게 달아올라서 이거 한번 닦아야 되겠다. 닦긴 닦았는데 한번 더 닦자. 내가 닦을게. 이거 생수 생수가 혹시... 있어야 돼. 받아 올게. 튀기네 그런가 보다. 언니 누나 눈에 왔지? 네 갈게. 열어봐. 내가 할게. 깜짝이야. 이것도 쓰레기잖아. 안돼. 이거. 근데 깨끗해. 난 이걸 또 쓸 거야. 이거 물만 묻은 거니까 여기다 놔다 또 쓰자. 그래 말려서 또 여기다가. 써. 물티슈다. 물티슈. Water. 근데 티슈. 사실 우리가 너무 쓰레기를 막 쓰기는 해. 너무 많이 짰. 이거 누구야? 이거 저예요? 너예요. 미쳤어 아주. 지금 저 엄청 계산해서 이거 호일 뜯고 있는데. 아 너무 많이 깠다 그지. 난 또 쓸 거야. 조그만하게 뜯고 있어요. 우후후. 고구마 넘버 원. 귀여워. 고구마 넘버 원. 이건 너무 조그맣다. 우리 저기 뭐부터 먹어?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먼저 구워야 될 것 같아. 기름으로. 이 소리가 들리는가? 오 맛있는. 아 여기 있다. 소리다. 오! 고기가. 소리다 맛있는 소리. 이거 고구마는 어디다 넣어? 불 안에? 불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저걸 먼저 넣었어야 됐는데. 내가 들어줄게. 어머. 고구마 넣을까? 던지면 찢어질 것 같은데? 저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안에다 넣으면 너무 타지 않을까? 밖에가 아니길까 봐. 괜찮나? 그러면 어떻게 안에다 넣어? 아니면 나무 아니? 하나 위에 얹혀요. 얘를? 이래서 남자가 필요하다니까요. 남자 게스트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불러! 남자 뭐 아닌 것 같은데? 접 270이요, 반. 너 정말 기억력이 좋은 애구나. 어딨어? 난 쟤랑 한마디도 안 해야지. 난 고기를 구울 테니 넌 춤을 추거라. 고기 춤. 이야. 이거 일회용 장갑도 못 쓰고. 근데 나 진짜 손 씻었어. 아침에 씻었어. 아침에 진짜 손 씻었어. 아니 집에서 나오면 양치 안 씻었어. 아까 그 물티슈 있잖아, 물티슈. 아, 아! 지민이 물티슈, 여기. 언니 근데 여기 위에 올려서 물티슈. 쓰레기를 각자 확인하세요. 네. 접시가 필요하지. 그럼 얘를 굽고 얘를 다시 쓸까봐. 여기서 초벌해가지고 또 먹으면 되니까. 다 올라가나? 응. 오. 엄마! 언니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이거 쓰려고 그릇. 아니 접시 있어. 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치? 애 끼려고. 언니 여기. 우리 고기 다 될 때쯤 라면 옆에 올릴까? 국물 좀 있는 게 나니까. 미쳤어 소리. 와 색깔 봐! 뭐가 좋은지 알아? 기름이 막 쳐도 돼. 그게 너무 맞아. 좋아. 안 맞아, 닦아도 맞아. 돼. 아무데나 다. 손을 안 씻은 걸 까먹어서. 어차피 불에 이렇게 할 거니까 상관없겠지? 한 번만 닦아 그래도. 이게 단점이 낮으니까. 맞아, 나 소세지 먹고 싶었어. 우와.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게 불이 너무 세. 불이 진짜 세다. 이게 단점이 낮으니까. 이게 캠핑의 매력이네. 맞아요. 너무 세가지고. 내가 잡아줄까? 아니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 진짜 미쳤어 고기. 어 나 손 이만했으면 좋겠다. So juicy. 육즙. 장난 아니야. 마늘은 없나 마늘? 넌 정말 한국 사람이다. 너가 마늘 찾으니까 왜 이렇게 어색해? 그러니까.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삼겹살. 난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다들 다른 사람들 물 쏟았다고 뭐라 그러는데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나 눈물 날라 그래. 아니 물 괜찮아? 물 괜찮아? 물 괜찮아? 왜 안 되지? 맨날 어 남자가 같이 와서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지민아 어? 내가 이래서 안 온다 했죠? 아니면 땅 가스레인지 갖고 올게요. 어 눈물 나. 이거 어디다 덜을 거예요? 여기다 덜을까 봐요. 이거 올리고 이거 한번 닦아야겠다. 그 이거 티슈 아까 그 휴지 여기다 그 휴지를 한번 살짝 닦고 그걸로 한번 닦고 이게 깨끗한 거니까 이거를 요거 다 군 거 옮겨줘요. 요 고기 이제 건지면 돼. 여기다 딱 봐서 익은 거 건지면 돼요? 와 완벽해. 언니 고기 진짜 잘 구운다. 이건 다 익었다.
언니 레시피 굿. 와우. 맛있어 맛있어. 그렇지. 쌈장 레시피. 레시피를 주세요. 고추장 2에 된장 1. 아 맞아? 나는 그게 좋아. 장 잘 만들었다. 언니 레시피로 만든 거야. 이거 아, 여기다 놔야겠다. 따뜻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찍어가지고 넣어줘 입에. 입에 아우. 넣어주라고? 맛있어? 삼겹살 대박. 언니도 삼겹살. 어. 이거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거는 우와! 이거 재롱된 줄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 나 맨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물에 헹궈가지고 씻어서 버려야 될걸? 몰랐어. 몰랐네. 난 이거는 무조건 안에 가루 묻어있어갖고 안 되는 줄 알았어. 대박 샀거든. 그거 물만 해놓고 네. 면은 이따 놓고 오케이, 이거 오케이. 먼저 맞아. 하자. 장을 찍어 먹어야 돼. 요거 삼겹살. 아하 감사합니다.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먹는 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죠. 집에서도 맛있는데 여기 바깥에 나오면 그냥 장 하나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 아니, 아니. 여기에 고인물 먹어요? 먹는 이거 거 아니야. 몸에 좋은 거잖아. 아니, 발표했잖아. 아니라고? 아무런 영양가 없고 그냥 물이래. 아, 양송이 버섯의 배신이네. 우리 오늘 이걸로 계속 같이 써야 돼. 근데 이러다가 진짜 오기 생겨서 쓰레기 한 개도 안 만들어 먹었어. 진짜 맞아.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컵라면. 네. 그거 재활용 못 하는데 재활용하려면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햇볕에다 놓으면 한 3일 되면 그 붉은기들이 다 없어져. 그렇게 해서 날아간다. 어,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거거든. 어떻게 재활용 센터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나 지금 관심이 좀 많거든. 진짜 쓰레기 조금 내놓는 거에. 얘가 여기 안 지키네.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언니도 언니가 막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구나. 어. 어디 가면. 어. 나도 그런데. 근데 나 오늘 알았어. 나도 그런데 어? 언니가 이렇게 하잖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네. 맞아 맞아 맞아. 아, 이제까지 나랑 같이 간 사람들 안 했던 거네. 근데 누가 그랬어. 아 열받네. 남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내가 드릴 다 박았는데 일부러 멋있어 보이려고 막 살림력 되게 좋아 보이려고 그러지 막. 마 앞으로는. 진짜로. 그러는 거 아니야. 동네에서는 언니가 얘기해 준 거 같아. 너가 일일이 다 해버릇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전능 갈고 있다고. 진짜? 절대 못하는 척 하라고. 됐던 것 같아. 요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맛없게 하라 그러잖아. 다시 그거 하지 마. 다시는 요리 못하게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내가 건강하게 우리 식구를 챙겨야지. 왜 내가 얘기할 때만 다 그래? 아니 아니 아니. 건강도 영상으로 얘기하는데. 아 너무 웃겨. 우리 와인 고기랑 같이 먹어. 아 그럴까? 아, 한 잔. 우리 짠 한 번만 할까? 그럴까? 저기 어때? 사행시 업글 어, 그래 나 업할게. 어. 업글 언니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나는 행복합니다. 글썽이는 밤이지만 연기로 인해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멋있다. 언젠간 한 번쯤은 만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을 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평생 이 시간을 그냥 말하는 거 너무 사랑스러워. 이 시간을 오우. 어, 근데 맛있다. 아 시원하다. 아, 여기 배경 너무 예쁘다. 오, 딱 해가 져서 해가 지면 대박. 아 진짜 예쁜데. 마치 단풍 있는 거 같지 않아? 너무 예뻐. 오
우와, 뭐야. 거기 고기 좀 갖고 와줘. 되게 죄책감 느껴진다. 이제까지 캠핑할 때 쓰레기 막 버렸는데. 그치. 여기 플라스틱 들어갔는데? 시민아! 시민 언니! 시민아! 오 마이 갓! 시민아! 시민 언니! 시민아! 오 마이 갓! 시민아! 다시 끓여서 먹으려고. 깨끗이 씻어서 버리려고 그랬구나. 아, 씻어서. 아, 시민아! 오, 너. 제발 넣었네. 어, 아닌데? 씻어서 버리려고 했어. 어머, 어머, 이거 뭐야? 돼지고기 좀. 목살. 목살. 목살 라면 좋지. 목살 라면 먹어본 적 있나? 아, 그 일본. 일본 라면. 일본 라면 같은 느낌이다. 씻으려고. 얘도 가위를 갖고 와야겠다. 물 좀 안 적어? 괜찮아? 오호. 한 두 개? 충분 충분. 맛있겠다 라면도. 햇반이 좀. 그러니까. 오, 냄새 너무 좋아. 숟가락이 필요하겠네. 오,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비주얼. 아, 그럼요. 드세요. 자, 그러면 들이대 보겠습니다. 들이대 봅니다. 끓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귀여워. 어, 여기에 진짜, 어, 이게 웬 고기야. 웬. 우후. 너무 맛있겠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네. 먹고 싶죠? 나도 안 먹어. 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고기 이렇게. A 고기. M, A. 진짜. 면치기, 면치기 해주구만. 어딜 가나 라면은 꼭 사가야 되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처음 먹보는 라면이야. 잠시만. 그거 알아? 그거 알아요? 뭐야? 코로나 19 때문에 약간 무료 급식소나 그런 게 끊겨서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 냉장고가 있어. 뭐 쌀이라든지 뭐든 이렇게 해갖고 공동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 냉장고에 넣어놔. 거기에서 빼내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무료급식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알아서 넣어놓고 또 알아서 빼내가고. 그게 모든 시에? 모든 시는 아닌데 지금 있는 시가 간간이 있는데 너무 좋잖아 시스템. 이런 거 우리 다 남기잖아 솔직히.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이 시고잖아. 그래서 그 남는 거를 그러면 자만을 시키지 않으면은 3,000원에 배송비가 맞아. 어, 역시 아는 거. 나도 시키거든. 너무 괜찮다. 아니, 뉴스를 많이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둘은 언니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를 진짜 많이 하네. 이민이하고 나의 특징은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그거는 왜 어떻게 무엇이라고 들어가면 어? 이렇게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데 딱 여기까지 단지 얇고 얇고 아니다 수박 같아. 그치. 알았어. 그럼 무엇이든 필요할 때 내 연락해서 물어보고. 그치. 생활의 지혜라고 너무 좋은 하죠. 어 너무 좋은 팁들이 많아. 너무 좋은 팁이다. 맞아. 자 치웁시다. 치웁시다. 우리 근데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 아직. 너무 소고기랑 이런 거 너무 남았어. 이거 아직 거. 뜨거우니까 좀 드세요. 와서. 와서 드세요. 네. 와서. 이거를 잠깐만. 이게 그냥 물로 닦으려고 하면은 세제나 이런 게 많이 들거든. 맞아, 굽기 전에. 우와. 이게 이렇게 해야 설거지가 편해. 언니, 어디 고깃집에서 일했었나 봐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본 거 같아. 아니, 이거 집에서도 고기 굽고 귀찮아도 식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은 나중에 설거지가 편해. 알뜰살뜰하다. 진짜. 잘한다. 설거지 할 거랑 재활용할 거 빼니까 언니 쓰레기 이만큼. 오, 진짜 조금 먹어.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나 너무 신기해 지금. 우리가 이걸 재활용. 사실 너무 반성이 되는 게 맞아. 여기요. 저 캠핑 한번 오면 사장님 아실 거야. 캠핑 사장님 아실 거야. 일단 재활용도 꽉 차푼더러 쓰레기는 그냥 거의 이만큼이 나와. 그만큼 뭐 묻었으면 넣고 그래, 뭐 묻었으면 맞아. 넣고 막 이러다 맞아. 보니까 신경 쓰고 조금만 귀찮으면 되긴 하는 거야 사실. 어쨌든 반성합시다. 맛있게 먹고 반성합시다. 야 이거 이 정도 쓸 수 있다는 거. 네.
퇴근하세요 다들. 네. 저희 이제 더 좀 얘기 좀 네. 하다가 놀다 갈게요. 희로애락을 동시에 안겨준 언니. 감동이 진짜 훅 오네요. 잘 챙겨주는 언니가 될게. 너무 감동. 사랑하겠네.